오늘부터 당무에 복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첫 일정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정치가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살자고 하는 일이고 또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치가 전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도, 안보도, 민생도 더 나빠졌다며 80여일 남은 총선을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에 대해 심판하는 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정권의 책임을 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정권의 2년간의 행태나 성과가 결코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믿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제대로 이끌어가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